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오늘 그 증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그 하락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덕분에 지수는 2600선에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53포인트 올라서 2609.76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렇게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한 3147억, 기관애들이 한 17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3,091억 정도 순매도를 했더라는 거죠.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한 2,548억, 포스코홀딩스 1,507억, 하이브 524억 정도 이렇게 중심으로 했고, 기관애들은 유한양행을 많이 매수했네요. 337억, 삼성전자 217억, 삼바 185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외인들은 삼성전자 2,828억 팔았어요. 포스코홀딩스 1,409억, 하이닉스 284억을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LG엔솔, 뭐 삼바, LG화학 등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에 2.98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934.58의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연중 최고치입니다. 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129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애들이 632억, 그리고 외인들이 457억 정도를 순매도를 한 거죠. 개인들은 뭐 루닛, 그리고 LNF, 포스코 DX를 사들였어요. 기관애들은 뭐 LNF, 루닛, SK증권, 제이구 스펙, 그리고 외국인들은 루닛하고 LNF, 뭐 루트로닉을 위주로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는 좀 많이 올랐네요. 5.24%, 에코프로 5.5%, 셀트리온 헬스케어 3.3% 상승을 했는데 LNF는 2% 빠지고 JYP 0.6%, HL 1.6% 그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에코프로 보니까 한때 119만 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신고가 찍었어요. 업종별로 보면 철강이 7.8%, 건강관리업체 서비스 6.4%, 무역회사 판매업체 3.5%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해운사죠. 해운사 쪽이 한 4.3% 빠지고 건강관리기술 4.3%, 디스플레이 패널 2.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죠. 국내 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여파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이어갔어요. 개인들이 2차전지주 매수를 주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한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전일 대비 13.5원 정도 올라서 1283.4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좋아져가지고 다들 뭐좀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상태가 좀안 좋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 23년 2분기 실적이 약간 엇갈릴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에 네이버는 깜짝 실적을 올렸지만은 카카오는 실적 충격을 기록했어요. 충격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도 네이버는 상승, 카카오는 하락을 약간 점치는 그런 분석이 많아요. FN 가이드 연결한 그 집계한 그 연결 기준 실적 컨셉을 보니까 네이버의 올해 2분기 매출은 2조 4,268억 전망합니다. 영업이익은 3,647억 정도 보고요. 전년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매출은 18.6%, 영업이익은 9.2% 정도 올랐고요. 증권사들은 네이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 분위기가 어두워요. 카카오 2분기 실적 컨센이 매출은 2조 700억, 영업이익은 1244억밖에 안 돼요. 전년 대비 매출은 13.6% 오를 전망인데 영업이익은 27.2% 정도 하락한 예상입니다. 이렇게 양대 플랫폼에 엇갈린 실적은 지난 1분기에도 나타났는데 네이버는
지난 1분기에 매출이 한 2조 2,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3,300억을 기록을 했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2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한 9.5% 올랐어요. 영업이익률은 14.5%고요. 근데 카카오는 반면에 올해 1분기에 매출이 1조 7,400억, 영업이익은 711억을 올렸는데 전년 같은 기간 비교해보니까 매출은 5.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5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4.1%로 주저앉았어요. 카카오는 보니까 매출 규모 측면에서 사업 외연 확장 성공이 확인되는데 문제는 내실이야, 내실.